백화점 글로우쿠션 3대장을 직접 사서 리뷰해보고 직접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봤으니까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진짜 상의라는 느낌이 딱 들었고요. 이 제품은 약간은 반전이 있는 쿠션이었어요. 이건 너무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완전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름철에는 조금 보송보송하고 매트한 쿠션을 찾았다면 확실히 겨울철에는 조금 글로우하고 물광, 윤광 쿠션을 찾게 되잖아요. 왜냐면 여름철에는 유분과 피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 매트하고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 쿠션을 찾았다면 겨울철에는 수분과 유분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각질이 들뜨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더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노협찬 노광고 내돈내산 탈탈 털어 만든 백화점 글로우 쿠션 3대장을 직접 사서 리뷰해보고 밀착력, 커버력, 지속력, 무너짐, 마스크까지 테스트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백화점 쿠션을 정말 많이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꼽는 쿠션들을 보니까 입생로랑 헤라, 나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봤으니까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생로랑 르쿠션 엉크르드 뽀입니다. 정가는 82,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입생로랑 매장에서 총 3개 쿠션이 있는데 가장 글로우한 쿠션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크게 커버력, 밀착력, 무너짐, 지속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커버력만 봤을 때는 꽤 만족스러운 정도였어요. 뒤에 소개를 하는 나스나 헤라의 비교를 했을 때는 피부에 확실히 밀착력 있게 발린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제 피부에 올렸을 때도 확실히 좀 쫀득쫀득하게 발린다는 느낌? 진짜 괜찮더라고요. 입생로랑은 이 퍼프 때문인지 아니면 쿠션의 이 제형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부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쫀득쫀득함이나 이 커버력이 전체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정도, 진짜 상의라는 느낌이 딱 들었고요. 피부 위에서 표현되는 이 글로우함도 너무 글로우함이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내 피부의 윤광을 살려줄 수 있으면서도 피부가 기본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의 피부 무너짐이나 다크닝 현상도 봤을 때 크게 다크닝 현상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무너짐 현상이나 나중에 찍힘 현상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만족스러운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 쿠션을 바르고 나서 그날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을 마신 날에 피부 표현을 보니까 한 7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약간 각질이 부각되듯이 무너지는 느낌은 살짝 들기는 했었어요. 뒤에 비교를 하는 나스랑 헤라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제형감 자체가 좀 쫀득쫀득하게 밀착력 있게 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너지는 게 뭔가 날아가듯이 무너지는 느낌보다는 각질이 살짝은 부각이 되듯이 무너지는 느낌이 조금은 들기는 했었거든요. 위에다가 더 발라줬을 때 뭐 크게 각질 부각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뭐 술을 마시거나 오랫동안 찬바람을 쐈을 때는 확실히 약간의 무너짐은 있다는 거. 그래도 지속력 부분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제가 입생로랑을 바르고 나간 날은 그날 베이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가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무너짐이나 마스크 찍힘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면 마스크 찍힘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약간 콧잔등이나 볼 쓰인 부분에만 살짝 루스 파우더로 찍어주니까 크게 이제 묻어남은 느껴지지 않아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쿠션을 추천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각질 부각이 없으신 분들이나 속건조가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커버력이 있으면서 피부가 조금 얇고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쿠션입니다. 다음은 나스의 퓨어 레디언스 프로덱터 아쿠아 글로우 쿠션
쿠션, 파운데이션, 남산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정가는 6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은 반전이 있는 쿠션이었어요. 저는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애를 구매를 했지만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무광의 약간 베이지 톤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무광의 베이지로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생긴 홀리데이 컬렉션이 나와가지고 저는 꽤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리뷰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나스는 오픈을 했을 때 퍼프가 눈에 띄는데요. 조금 삼각형 같으면서도 마른 목걸이 눈에 띄어요. 이렇게 눈 아래나 콧잔등 옆에 그리고 입술 옆에를 좀 세심하게 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고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입생로랑이랑 비교를 하면 퍼프가 조금은 더 단단하면서도 조금 얇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퍼프 자체를 좀 밀착력 있게 바르고 싶은 분들한테는 나스 퍼프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앞에 소개했었던 입생로랑은 뭔가 쫀득쫀득하게 밀착력이 되는 느낌이라면요. 나스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게 뭔가 글로우 같은 느낌이 얹어지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나스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확실히 글로우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커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톤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는 했어요. 피부 표현을 보면 저 오늘 나스로 하기는 했거든요. 피부를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살짝 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피부에 잡티나 커버를 할 게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쿠션이에요. 커버력을 많이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쿠션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유분기도 같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다크닝 현상은 없어요. 정말 없는 편이고 뒤에 소개하는 헤라나 앞에 소개했었던 입생로랑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다크닝 현상이 가장 적은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컬러톤을 굉장히 잘 뽑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예쁘게 컬러 베이스를 잡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뭔가 각질이나 뭔가 피부톤이 깨끗하지 않다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각질 제거나 피부 루틴을 좀 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부를 봤을 때 깨끗하게 무너진다는 느낌이 살짝 들지는 않더라고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유분기가 조금은 올라오지만 이게 엄청 막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금 건조한 피부한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지성 피부거나 조금이라도 각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피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요.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에 베이스 상태가 깨끗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커버할 게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다크닝 현상이 없다 보니까 얇게 피부 표현을 하거나 간단하게 외출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너무 아쉽기는 해요. 제가 마스크 묻어남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메라 찍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카메라 묻어남은 조금 심한 편이긴 했지만 오히려 마스크 묻어남은 크게 없는 편이었어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건조한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루스 파우더를 살짝만 스쳐도 마스크 묻어남이 이제 엄청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카메라에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고르게 묻어남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헤라 글로우 래스팅 쿠션입니다. 정가는 60,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원래 기존에 정말 잘 쓰던 쿠션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모두가 알겠지만 저는 진짜 불쿠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불쿠 덕후 수준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헤라의 글로우 래스팅 쿠션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강하다는 리뷰를 많이 보기도 했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백화점에 뭔가 3대장 쿠션 하면 뭔가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퍼프를 만져보면 앞에 소개했었던 퍼프들 중에서는 가장 말캉말캉하고 퍼프의 두께가 굉장히 도톰해요. 입생로랑이랑 비교했을 때 입생로랑은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말캉말캉한 마시멜로우 느낌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는 편안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은근히 이 제품이
글로우보다는 뭔가 윤광이나 속광을 조금 더 올려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게 글로우 래스팅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글로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피부에 올렸을 때는 완전 글로우보다는 그냥 속광을 짠 하고 올려주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약간 반전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이 쿠션을 사용을 하고 앞에 쿠션이랑 동일하게 루스 파우더를 살짝 얇게 깔았는데요. 앞에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지속력 부분이 가장 좋기는 했었어요. 다크닝 현상은 살짝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는 처음에 올렸을 때는 그 뽀용뽀용하면서도 약간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뽀얀 17N의 뉴트럴한 톤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고 시간 지나니까 약간의 그 번들번들거리면서 다크닝 현상이 살짝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유분기가 좀 올라오듯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어요. 각질 부각이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무너지는 느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질 부각이 고민이신 분들이나 겨울철에 코 옆에, 입술 옆에 이렇게 버즘처럼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얗게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이 글로우 래스팅이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피부에 입생이나 나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뭔가 각질이나 약간 벗겨지듯이 뭔가 피부가 무너졌다면 요거 헤라를 사용한 날에는 유분기가 올라오듯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수정 화장을 할 때는 이 헤라가 조금 더 편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헤라가 저한테 잘 맞기는 했었고요. 유분기가 오히려 있거나 수부지 피부한테는 이 헤라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에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는 오히려 좀 고르게 이렇게 묻어나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도 크게 뭐 묻어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무난무난 한 정도이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헤라를 사용을 해봤지만 헤라 또한 장단점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고르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헤라 쿠션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쿠션 3대장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제가 좀 베스트 또는 워스트 간단하게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각질 부각이 되면서 무너졌던 제품은 나스. 하지만 나스는 마지막까지 다크닝 현상은 적었다 라고 리뷰를 하고 싶고요. 가장 무난하면서도 각질 부각이 살짝 일어났던 제품은 입생로랑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면서 무너졌지만 다크닝 현상이 살짝 있었던 제품은 헤라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피부 표현이나 원하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원픽은 여름철에는 헤라 블랙 쿠션이 원픽이었다면 의외로 겨울철에 글로 쿠션들 중에서는 입생로랑을 또 잘 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또 들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또 입생로랑을 잘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백화점 쿠션 어떤 거 고민할지 고민이라면 이번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